누구에게나 청춘 시절이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긍지높이 추억할 청춘 시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국은 어떤 청년들을 사랑하는가?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우리 대장동지가 돌아왔다. 대장동지를 맞이한 우리 덜격대는 꼭 명절 기분이었다. 겨울이 왔다. 새해를 맞으며 지부에서는 연간 생산청하가 있었는데 우리가 뚫어야 할 청굴진 계획인 1만 8천 메터에서 만 메터를 기한전에 돌파했다는 기쁜 결과가 발표되어 우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 덜격대가 아버지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또 한 해가 지나고 내가 덜격대에서 맞는 두 번째 가을이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린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정치부장 동지와 작별하게 된다. 더청년동맹 부부장으로 사업하다가 우리한테 파견되었던 정치부장 동지가 더당으로 소환되는 것이다. 정말 정치부장 동지를 떠나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치부장 동지가 있어 내가 늘 자리를 비우고 나더라도 마음을 놓고 그랬댔는데. 원별 말씀을. 어차피 청년동맹 시절을 한 번은 졸업해야겠지만 이곳 덜격대 사업을 책에서 가지 못하고 떠나는 게 유감입니다. 하지만 난 청년동맹 사업의 마지막 시절을 대장동지와 함께 보냈다는 걸 일생 자랑으로 큰 미천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당일꾼으로 소환돼서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젠 대장 겸 정치부장 사업까지 하게 됐으니 짐이 무거워졌군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나도 곁에서 통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는데. 대장동진 꼭 해낼 겁니다. 참모장동, 예. 곁에서 대장동진을 잘 도와줘. 예. 믿겠어. 예. 자지 참모동, 알겠지? 정치부장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서 앞으로 다시죠. 기회가 생기면 내려오고나십시오. 아, 그럼 아무 때나 내려오지 않으리.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어서 들어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자, 들어오라고. 예. 자, 이제부터 여기가 동무가 살 보금자리요. 야, 난 아까 대장동 지방에 들어갔다가 동무 보는 순간 비행장하고 돌격대 병실하고 삭갈린 줄 알았구만. 이름이 방해성이라지? 예. 앉으라. 이렇습니다. 앉으라. 이거. 자, 배낭은 여기 벗어놓고. 아, 이렇습니다. 자, 동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따라서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지? 금성제일중학교에다가
예술학원 졸업? 이야, 동문 경력만 봐도 간단치 않구만. 그런데 여긴 비행기는 고사하고 인차도 못하고 다니는 굴지막장뿐이요. 동무 객막장에 들어가본 적 있어? 하긴 평양 지하철도 밖엔 못 타봤을 테지. 인생 길엔 비행기 탈 때도 있고 탄차를 밀 때도 있으니까 전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 예. 예, 들어오시오. 서 대장 동지, 태연백 솔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아 이거 설림 동무 아니야 이거? 뭐, 예성 동무? 설림 동무, 야 이거 얼마 만이요? 그러니 정말 덜적절이었구만. 난 그때 날 놀리는 거에 뗐지 뭐. 조용해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여, 동네 이거 잘 아는 사이요? 예, 우린 중학교 때부터 같은 책상.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 마침 잘 됐구만. 설림 동무, 예성 동무 데리고 가서 우리 서대병실도 한번 좀 쭉 구경시켜주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객막장도 보여주라. 알았습니다. 자, 가려. 동문, 리법도 몰라요? 어? 어, 알았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니, 가자요. 안 돼서. 가보라. 예. 참. 청춘 두를 부르는 새탄초를. 아. 동문 여기 왜 나왔어요? 어? 진주 번석이 되고 봐서. 예? 그건 동무가 내린 결심이에요. 내 결심이자 우리 만내부의 여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엔 누이가 자고 많지 다섯이나 되는데 아 집안의 종친 그 만내부가 다 한다 이거요. 재밌네. 치마가 다섯이면 동문 집안에서 치맛바람만 쐬도 시원하겠군요. 아 시원하다 뿐이요. 그 치맛바람엔 안 녹는 깡새가 없고 안 움직이는 바위가 없다오. 그래요? 내가 여기 오는 문제도 우리 만내부가 불을 달자 어색 치마가 볼록이며 풍구질을 해야 되는데 구석에서 견디려다간 제가 될지 뭔지가 될지 모를 판이야. 그래서요? 아 그래서 내 결김에 원래 맞췄지 뭐. 내부, 나도 이젠 당당한 사내인데 아직도 이 집에서 치맛바람에 놀아나야오? 그랬더니 우리 내부가 하는 말이 야! 바지를 끼면 다 사는 줄 알아? 사내 꾸실 내야 사내지. 네가 돌격대에 나가서 네 힘으로 대학 주초까지 받고 오면 내 정식 사내로 인정하겠다. 엄마. 팔이 이런 판이요. 야, 참 희한한 집안이네. 어, 그러니까 동문 대학 추천을 목표로 나왔군요. 그렇다면? 하지만 동문 이제부터 내 밑에 신대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 솔린 동무. 내가 여기서도 치맛바람에 놀아나야오? 동무가 구대원 수준에 오를 때까지만. 아, 자 이거 목의 지적 사이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야? 한테 앞에서 온통 여자들 만날 때니. 명남 동무, 이번에 여행 가선 어떻게서나 병을 완치하고 돌아올 잡달리 해야 돼. 알겠지? 예, 알았습니다. 대장 동지, 제가 떠나면 사관장 일은 어떡합니까? 장도 소대는 새 사관장을 임명했어. 예? 아니 그럼 전 이제부터 동문 지부 종합참모로 일하게 됐어. 여기 걱정 말고 명남 동무 지뢰 전심해줘. 자, 뇌안권. 예. 명남이. 예. 나한테 오피라. 됐습니다. 자, 오피라는데. 아, 이럽시다. 대장 동지, 비키십시오. 명남 동지. 자. 아니. 대장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치를 잘 받으시죠. 왜 그럽니까? 저 명란 너무 말이야. 나한텐 싫다고 하던 게 제 색시한데 높적 오피는만. 그게 뭐 나쁩니까? 좋아서 그래. 일생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야, 좀 빨리 가자. 야, 이거. 아 이것들은 아무데나 먹을 거야. 이거 난 배고파 죽겠는데. 야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고기 질기지 않은 게 살아서 왜 이렇게 질게? 노상에서 불고기 치우 말까 보다. 누가 왔다고? 러명한 놈과 염설,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럼 데리고 들어와야지. 나가자. 예. 자, 뭐고? 야, 명한도무. 야, 대장님. 이게 얼마 만이야, 명한도무? 건강했습니까? 아, 헌데 어떻게 왔어? 생각도 못해 고름을 했지요. 그새 별일 없었습니까? 우리야 여전하지. 그럼 됐지요. 대장동지가 무사하니 마음이 너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아, 탄광 청년비서 그 사람 노조란 반영을 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연속 간부들이 내려오지. 자네 이러다 아까운 사람 하나 배려놓는 게 아니야? 하고 오면서도 내내 염통을 붙잡고 왔어요. 원 사람도 그래서 얘까지 찾아왔어? 내 생겨먹긴 삐뚤어 생겨먹었어도 아니, 남한테 골각질을 하겠어요. 골자면 나 같은 놈을 고려야지요. 데리고 들여갔다는 일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이 두 놈을 끌고 왔습니다. 동무들이 도와줬어요. 아, 그 먼 길에 이 염소까지? 내가 잡아먹은 놈은 우량정자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됐어. 우리 명한 동무가 이렇게 찾아온 거면 다예요. 자, 들어가기요. 예. 어서. 예. 야. 아, 자, 앉아. 예. 그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집에 가서도 당강일이지요. 명한도무, 그럴 것 없이 다시 서대오지 않겠어? 나 같은 놈이 다시 여기 오미냐 더 바랄 게 없지. 혹시 알겠습니까? 대장동지 밑에서 일하느라면 나도 제대로 사람꼴이 잡히겠는지. 자, 이 친구. 이젠 늦었습니다. 늦다니? 전맹수석 중이지요. 청년동맹 시절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으다. 정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있어? 세월을 거꾸로 달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내 그때 재지운 값으로 이번 휴가 기간을 돌길 때 깨끗이 바치지요. 아니, 동무들 명한 동지가 와요. 양이 동지. 잘했었니? 이거 동무들. 창진아. 야, 명한 동지. 얼마만에? 몰라보기 달라졌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부부장 동지. 전국 청년 과속도 굴진 날격대 김영남입니다. 아, 대장 동무요? 건강은 어떠소? 전 건강합니다. 부부장 동지, 지금 우리 돌격대에 로명한 동무가 와 있습니다. 로명한 동무가 왔단 말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보고 싶어 왔답니다. 휴가 기간을 우리한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부부장 동지, 그래서 난 로명한 동무를 이번에 우리 돌격대에 다시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본인도 그걸 지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복대시킨단 말이요? 직명에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그래서 부부장 동지한테 제기하는 겁니다. 그의 청년동맹 생활기간을 연장시킬 순 없습니까? 그건 좀 심중한 문제구만. 좋소, 내 해당 부서와 토론해보겠소. 꼭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 청하신 우리 처리가 1등하게 된대요. 뭘? 1등하겠단 말이에요. 뭘? 아, 1등? 무슨 말하니? 안병환 동지 덕분에 이번 월 청하신 우리 소대가 1등하겠단 말이에요. 아직도 노래 부를 얘기를 하니? 해요. 참, 이젠 차 서대별 예술서적용년 있어요. 어? 예술서적용년? 예. 하, 북을 친다, 나팔을 분다 하며 서로 신경내기들인데 덜만해요. 그래? 잡으라. 자, 동무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북장단이 들어가면 이 금양동무와 장기동무가 육동으로 넘어간단 말이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명한동무, 어떻소? 한번 투기 동작을 보여주지 않겠어? 좋소, 좋아. 내가 서대굴지만 추기 세겠는가? 노래든 춤이든 다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 차감 동작 있지 않소? 차감? 하자. 자, 시작! 아니, 갑자기 왜 울어? 아니요,
아니, 아, 왜 그래요? 명한동지. 명한동. 아, 이거 내가 나서는 게 아니지. 아, 명한동지 함께하세요. 아, 무슨 말을 해요? 아, 이것도 경쟁이겠지. 그런데 나의 이게 돌격대도 아닌데 다른 소대들에서 시비할 수 있어. 아, 명한동지. 명한동. 아, 소대장 동지 데려옵시다. 그 명한동 아니요? 아, 대장 동지입니까? 헌데 왜 혼자 나와 있어? 들어가 한몫 끼우지. 내가 무슨 노래까지. 어서 들어가기요. 어서. 아, 아니 대장 동지. 어서. 대장 동지. 어? 날 다시 총윤 동맹이 받지 못하지요. 사실 돌격대수 청춘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 써, 안 써. 아, 며칠 전 일보에 고속도로 굴진 돌격대에서 노명환이 복대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 노명환 동물 복대시키자면 전맹 중에 있는 그를 다시 청년동맹에 받아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그 문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담당 과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위원회에서 일한 10년여간에 그런 일은 있어본 적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돌격대에다 그 문제는 더 상정시키지 말라고 통지하려 됐습니다.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이 규약 지도서를 좀 봤는데 꼭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 예. 아, 동무야. 용남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난 그가 제기한 문제를 놓고 돌격대에 한번 발을 들여놨던 사람은 그가 누구든 끝까지 책임지려는 용남동무의 마음을 읽었소. 더구나 노명환은 용남동무가 자기 일생에서 하나의 오점으로까지 생각해온 그런 대사야 아니오. 노명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에게 청년동맹 시절을 일생에 후회가 없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용남동무의 그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의 제기를 풀어줘야겠소. 위원회 안에 해당 부서들의 내가 마련해놨으니 동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알았습니다. 오가는 마음속에는 효력의 청은 넘치고 네 마음 변함없을 때 진정한 동지가 되리. 사랑은 더 뜨거워 영원히 안고 살리라 동지의 사랑. 매번 문질 피하다 나면 언제를 하겠어요? 앞집 기운정이 여기 왜 왔어? 동물 돕자고요. 동무 없어도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갑자기 기침이. 그건 단련부족 현상이에요. 폐도 단련돼요? 예. 난 이롭잖아요. 다른 동무들도.
그러니 기침은 덕미의 폐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 꺼려하든가 아니면 마음이 꺼려하든가 하여튼 단련 부족이에요. 동문 여기가 무슨 강의실인가 하잖아? 여긴 강의실에선 체득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가자요. 아이고 가시같이 콕콕. 갈테면 가자. 예승 동무, 오늘 두 개 분대가 세멘트 상하차에 나갔으니 야간 교대 작업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잠은 언제 자? 잠? 잠 시간에 조금씩. 엄마, 야, 이 탈선이요? 아이고 힘들다. 뭐야? 뭐래요, 예성 동무? 예성 동무? 가서 지렛대로 쓸 덩발목을 가져오겠으니 덕문 좀 쉬세요. 예승 동무. 신대원이 굴속에 혼자 남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알고 싶다 써. 알아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등이에요. 혹시 안전등이 고장나도 무섭다고 달아나는 현상은 없겠죠? 걱정 마십시오, 구대원 동지. 예승 동무. 예승 동무. 예승 동무. 달아났구나. 사내란 기피겁하게 의지박약자. 아 이거 기승 떨어지겠어 이거. 아니 거세 자요? 동무가 말하지 않았나? 짬 시간에 쉬면 조금씩 잔다고. 나도 신대운 땐 이랬는가? 어서 내려와요. 말꾼마다 신대운 신대운 기구멍이 아파서. 에이. 됐구만. 노명한다는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 우리 청년 동명원이 됐단 말이오. 대장 동지, 이제부터 이 로명환이 청춘을 다시 살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좋았어. 우리 함께 여기서 청춘을 빛나게 장식해보기요. 예. 오늘은 정말 좋구만. 예. 잘해보기요. 예. 예. 아니 소대에 내려가지 않았어? 따로 보고할 게 있어서. 대장 동지, 이번에 문산에 들렀다가 서대장애를 만났댔습니다. 문종려 동물 만났단 말이오? 어떻게? 내 처지 좀 우습긴 한데 우정 찾아갔댔지요. 아 서대장인 고튼굴에도 소굴의 구천을 잊었겠습니까? 그래 처녀가 뭐라오?
대장동지한테 벌써 몇 번씩이나 편지를 받아서 양철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 행 안 해 한다고 합디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가도 되는걸. 그래, 양철년이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확답을 받았어? 그 생긴 건 멀쩡한데 이 뿔이 얼마나 뾰족한지 속내를 가늠할 수가 있어야지요. 몇 번을 물어봤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어. 웬걸요. 대장이 비염이냐 뭐. 그럼 전... 예. 문정녀. 아, 혹시 문정녀 동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누구시나요? 난 전국 청년 고속도굴진 달격대에서 왔어요. 아주머니가요? 난 거기에 달격대 가족이에요. 달격대 대장이 저희의 새돼지예요. 예.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정유동을 꼭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왔어요. 우리 조용한 곳으로 좀 갈까요? 얼마 전엔 함께라는 동무가 찾아오더니 오늘은 대장동지 아주머니까지 찾아오셨군요. 정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저 동무들의 일이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압니다. 매달같이 보내오는 대장동지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심정이 헤아려져 눈물부터 나고 회답 한 장 보낼 수 없는 내 처지 때문에 죄스러움이 앞서곤 한답니다. 대장동지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놓고 쉽게 마음을 돌린다는 건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요? 난 그 동무가 달격대에 탄원하는 걸 반대했고 함께 가자는 요구도 거절했답니다. 그 동무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졌댔으니까요. 그 금메달 때문인가요? 예? 변화기자라는 그의 앞날을 도무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변화하기 잘한다는 건 그가 달격대를 탄원한 건 그 어떤 뚜렷한 지향이나 신심에서가 아니라 순수 경기에서 실패한 수치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홧김에 내린 결심이랍니다. 그렇게 도피해서 달격대에 간다고 해서 뭐 거기선 성공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평시에도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늘 불안했는데 자기 운명 문제에서까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줄은. 홧김에 결심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달격대 온 건 잘된 일이에요. 달격대에 가면 정말 다 잘 될까요? 정유동문 아직 달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만요. 달격대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도 강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키워주는 곳이 덜격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선 막돌도 보석이 되고 똑새도 강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내 말은 믿어도 돼요. 나도 그 동무가 달라지고 있다는 대상동지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쉽게 잊을 수도 없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기다려달라는 말 한마디 보내오지 않는 그 속심에 나 역시 마음이 모지러지곤 한답니다. 예. 그리고 나를 위해 마음 써주시는 대장동지를 생각했어도 아직은 기다리고 있으니 옆에서 도는 걱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한 방울의 물이 영영 마르지 않으려거든 대야에 뛰어들라. 이건 우리 세대주가 동무에게 꼭 전하라는 말이에요.
대장 동지, 서대장 양철형 만날 수 있습니까? 불렀대십니까? 불렀어. 동문이 이제 곧 고향에 휴가를 갔다 오시오. 휴가 말입니까? 가서 문정녀 동문을 만나 진정을 터놓고 깨끗이 풀어야겠어. 내 알아봤는데 그 동무의 마음에 변화가 좀 온 것 같소. 전 이미 그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다녀오시오. 그 명령만은 집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개인 문제인 것만큼. 양철래! 동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제가 한 말을 책임져야지. 이제 갈라지면 행복할 것 같아? 서로가 가슴에 상처를 입혀서 말이오. 사랑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오. 처녀가 동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동무가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키고 끝까지 손잡고 가야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한테서도 사랑을 받을 권리가 없는 법이오. 내가 정말 이대로 고향에 가서 종료를 만나야 된단 말인가? 아직 뒷담도 못한 처지. 종료한테 또 한 번 패배자의 가련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내가 좀 해먹여! 휴가는 어떡하고 왔어? 가야 할 일도 없는데 여기서 일하는 게 낫지. 좀 잡아줘. 야! 네? 공기발부 좀 더 입으러 와! 그러게요? 공기발부! 네, 알았어요! 자, 여기서 막장까지 25m가량 됩니다. 동문엔 짬보로 구간에서 굴진했지. 오진 앞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공기 앞쪽에 뭐래? 대장동지, 전기선이 고장이랍니다. 참사, 예. 여기는 내게 맡기고 동문 빨리 변조소에 가서 전기를 알아보.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탄광 구호대를 부르. 알았습니다. 자, 빨리. 자, 빨리. 동무들, 덤비지 말고 내 말 듣소. 이제부터 탄광 구호대가 올 때까지 번호판에 있는 조는 두겨대로 하되 순간도 일설 멈추지 말고 최대 마력을 내요. 덕대 파풍! 알았습니다! 3부대장, 3부대는 번호판에 붙어라. 알았습니다! 2부대는 동무가 밥 먹도록 말했고. 알았습니다! 아니... 야, 빨리! 꽉 막혔구나. 꽉 막혔어. 서대장 동지, 우린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명한 동지,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장길이, 뭘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너라요? 에이? 구멍은 무슨 구멍? 꽉 막혔는데, 씨. 장길이, 숨 넘어가는 소리 그만해. 소대장 동지, 이 안의 공기로 우리가 얼마나 숨 쉴 수 있어요? 고야 숨을 세봐야 알지. 용한 동지. 피는 내가 더 크니까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 내가 왜 조창길이를 강원도에까지 가서 데려왔단 말인가. 용기를 내자. 나도 어제 구열차를 탔더라면 정녀 언제건 네 앞에 또또하게 나서고 싶었는데. 뭐라고? 동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라도 한 잔 남겨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는만. 자, 빨리 소들으시오. 알았습니다. 오대장 동무, 지금 이동지, 지금 몇 미터 전진해서 소객 6미터입니다. 미터? 예. 속도를 당기하기 위해서 속도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대 대장 동무. 예. 우리 돌격대 구대원들도 오대님 시켜 교대장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합시다. 최대만의 걸 낼 수 있게 말이오. 알았습니다. 대장 동지, 참모장 배수장 어떻게 돼서? 전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출발해서 검은 압축기를 맡아줘. 예. 여긴 많은 시간이 걸 거야. 순간도 압축기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 알았습니다. 의약품 준비됐습니다. 대장 동무. 예. 압축기 과하는 정상이었어? 그렇습니다, 지민 동지. 저 동낚시 배관이 끊어지거나 짓눌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제발 우리 동무들에게 공기라도 가다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명한 동지. 숨이 차? 예. 명한 동무. 창길이. 두 길이 있어. 한 길은 우리가 보록더미를 헤쳐 살아나가기 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오십만 털리 발파구멍 하나라도 돛둘타가 죽는 길이야. 어느 길로 가자? 어? 장길이. 예. 종뜩 잡으라. 예. 장길아, 우리 비겁하게 죽지 말자. 예. 알았어요. 자. 됐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까만,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응? 응? 야. 공기야. 예? 맞지? 예. 살았다. 공기야, 살았어. 우리 동무들이요. 살았어. 동무들. 아니,
안 되겠어. 압축 공기가 약한 것 같아요. 동무. 서대장 동지. 무슨 일이요? 빨리 지휘부에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장 동지 방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내려왔는데 서대장 동무랑 이번에 북락대 막장에 갇혔던 동무들을 찾습니다. 우리를 찾는단 말이요? 네. 예. 야, 동무들을 표창하자고 여의사로 왔단 말입니다. 이야. 표창네. 어? 아니. 자, 어서 내려가십시오. 서대장 동지. 유명한 동무. 네. 가서 담화를 잘해야겠어. 서대 경사인데 빨리 가보십시오. 어서 가세요. 빨리. 내가 표창을 받는다? 이게 올려? 글쎄요. 명한 동지, 힘든 건 물어보지 않겠죠? 쉬운 건 안 물어볼 거다. 서대장 동무와 서대 동무들이 발의한 서행은 이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문건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어떻게 되어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때 심정을 한번 말해봐. 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서대장 동무, 그 제사랑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그때 그 생사기로에서 어떻게 죽음을 각오한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동무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아, 전령 동무. 아, 서대장 동무. 그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숨 좀 돌리다가 다시 찾을 때 들어. 아니, 말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주저한다면 전 일생 괴로울 것입니다. 아, 전령 너무 무슨 말 하자는 거예요? 전 사실 그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전 그때 그 어떤 용성이나 희생성이 아니라
비겁 속에 사로잡혀 절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생에 대한 좌절감. 지효, 휴가를 떠났다가 되돌아온 후에. 그런데 이때 우리 소대의 로명한 동무가 굴벽에 우리의 마지막 부탁을 적어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전 자신의 비겁성에 환멸을 느끼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진가는 생명을 내대할 그런 순간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전 그 순간에 동지들과 조국보다도 꺼져가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더 애달파했습니다. 그 후 전 웅당이 그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자신을 반성해야겠으나 집단과 동지들이 내세워주는 데서 자체 위안을 찾고 더 터득해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아주 고만하고 우쭐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전 이런 놈입니다. 야, 왜 견디셨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나도 같아요. 야, 씩씩하게 대답해야 돼. 예. 어, 사대장 동지. 사대장 동무, 어떻게 됐어? 명한 동지. 본인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오? 전 기쁩니다. 이 돌격대에서 첫날부터 함께 생활했지만 전 오늘이야 저 동물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겨내고 크게 키도 드물한 야철령 동물 난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옳습니다. 저 동은 달리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커다란 영예가 차려지게 될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솔직히 고백한다는 것은 북락된 막장에서 사는 길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는 길로 가는 건 못지않게 힘든 행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청년입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용감한 청년입니다. 나도 그가 자기 양심의 마지막 티까지 대담하게 털어버림으로써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무들! 우리 소대장 동무에게 일성 청년용 이상이 수여되었어! 철령동무 축하해요. 오늘 동문의 대장 동지로부터 14번째의 편지를 받았어요. 동문 이걸 알고나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껏 딴 마음을 먹지 못하고 동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거의 달마다 오는 대장 동지의 편지 때문일 거예요. 얼마 전엔 또 대장 동지의 아주머니까지 날 찾아왔댔어요. 이번 편지에는 동무가 김일성 청년영예 상을 수여받고 입당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번에 동무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 덜격대를 대표해서 감동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어쩐지 내 눈에는 동무의 얼굴 뒤에 있는 대장 동지의 모습만이 더 크게 보이더군요. 철령 동무, 동문 날 어쩌려고 해요? 석시원이 기다리지 말라는 편지 한 장 할 수 없어요. 대장 동지에게 그런 수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도 못해요. 무정한 남자. 대장 동지. 철례, 어서 편지를 써라. 종려, 이제야 편지를 쓰는 이놈을 용서하오. 동매 말이 옳소. 내 뒤에는 지금 훌륭한 나의 동지들인 대장 동지와 덜육대 집단이 서 있어. 구부러진 나무도 고든 나무들 속에서 자라면 미출해진다다니. 그게 바로 나 같은 놈을 두고 하는 소린 것 같소.